근로소득과 공적연금에 대한 반영률을 네가 100만 원 벌면 건강보험에서 인정하는 인정률은 30%만 인정하겠다 했어요. 30만 원만 인정하겠다 이런 이야기였는데 지금 이 기준을 50%까지 늘리겠다는 이야기예요. 그 소득 금액이 연소득 3,400만 원, 그러니까 이자나 뭐 배당소득, 뭐 기타소득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걸로 인해서 3,400만 원이 넘어가는 분에게만 부과를 했다라고 하면 연소득 2천만 원 넘는 사람에게도 부과를 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연금닥터 김영택입니다. 지난 시간에 건강보험료 아는 만큼 줄일 수 있다 1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거 살짝 복습을 좀 해볼게요. 건강보험료는 등장인물이 3명이 나오는데 첫 번째 직장가입자, 4대보험이 적용되고 소득만 봐서 6.99%, 이 중에 절반은 회사에서 내주고 절반을 내가 내게 된다. 그래서 50%만 부담하는 직장가입자, 가장 일반적인 케이스죠. 그리고 대한민국에는 직장가입자보다 지역가입자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업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다는 얘기죠. 이분들은 4대보험이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소득, 재산, 자동차까지 다 합산해서 보고 있다. 그리고 본인이 100%를 부담해야 됩니다. 본인이 절반, 그러니까 100% 중에서 절반을 뭐 회사가 본인이 회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100% 부담하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피부양자로 등록되신 분들입니다. 피부양자로 등록되신 분들은 가족의 건강보험에 등재되어 있기 때문에 나의 부담이 없습니다. 본인이 돈을 내실 이유가 없다는 거죠. 돈을 내고 계시는 게 없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는 은퇴자분들, 그리고 직장인 남편의 배우자분들, 그리고 학생들, 이런 분들이 좀 주로 해당됩니다. 그래서 건강보험에 등장하는 인물 3명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그리고 피부양자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 가장 좋은 건 뭐겠습니까? 돈을 안 내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 피부양자 요건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팩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건강보험료 폭탄을 안 맞으려면 건강보험료를 매번 나가는 세금 같은 돈이잖아요. 이 돈을 좀 피할 수 있으려면 무조건 피부양자가 되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피부양자가 되는데 2022년 7월에 건강보험료 개편안 2단계가 발표됨에 따라서 많은 분들이 피부양자에서 탈락될 예정이라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몇 명 정도 된다고요? 한 59만 명 정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건강보험 개편안 2단계의 키워드, 핵심 키워드는 뭐냐면 첫 번째로는 피부양자 인정 요건이었어요. 피부양자 인정 요건은 재산과 소득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말씀드렸죠. 2022년 7월에 시행될 예정이고 피부양자 인정 요건 재산과 소득에 대한 것과 사례들은 지난 시간 영상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말씀드릴 것이 요 두 가지, 연금소득 반영률이 바뀔 예정이고요. 그리고 근로소득자의 기준소득 월액 기준이 또 바뀔 예정이다라는 얘기를 오늘 사례를 통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 드리면 피부양자 자격 요건은 소득과 재산이 중요한데 연소득은 3,400만 원 이하였던 것을 2,000만 원 이하로 이렇게 바뀌었고 재산세 과세 표준은 5억 4천이었던 것을 3억 6천 이하로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한번 복습을 했습니다. 오늘은 건강보험 개편안 2단계에서 연금소득 반영률과 기준소득 월액에 대한 것들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금소득 반영률을 말씀드리기 전에 소득에 대한 기준에 있어서 이자소득, 그리고 배당소득, 그리고 근로소득, 그리고 연금소득, 그리고 기타소득 이렇게 있었는데요. 이자소득, 배당소득, 그리고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100% 다 반영을 합니다. 그냥 벌어들이는 수입 족족 그냥 다 100%를 반영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근로소득과 공적연금, 그러니까 연금소득 중에서도 공적연금, 사적연금은 아직 포함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근로소득과 공적연금에 대한 반영률을 네가 100만 원 벌면 건강보험에서 인정하는 인정률은 30%만 인정하겠다 했어요. 30만 원만 인정하겠다 이런 이야기였는데 지금 이 기준을 50%까지 늘리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네가 내는 소득에, 그러니까 벌어들이는 소득에 인정분을 더 높게 인정을 하겠다. 더 많이 건강보험료를 내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사례를 한번 보시면 공무원연금을 매월 170만원 받고 계시는 분이 있어요. 이분 같은 경우는 2022년 6월까지는 피부양자 유지가 가능하세요. 왜냐하면 연간 소득이 3,400만원 이하기 때문에. 170만원이면 얼마예요?
연소득이 2,040만원이란 거죠. 2,040만원이니까 피부양자는 유지가 가능했었어요. 그런데 2022년 7월부터는 얼마로 떨어져요? 이게 2,000만원 이하로 떨어지기 때문에 2,000만원, 40만원 때문에 피부양자 조건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건강보험료는 이제 이 기준에 따라서 부과를 하겠지만 최소 11만원 정도를 건강보험료로 내시게 되는 케이스입니다. 아까도 이제 소득 인정은 50%, 30%에서 50%를 올린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건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기준이고요. 피부양자가 탈락하고 말고에 대한 기준은 이 금액 전체로 봅니다. 그래서 이 소득 전체를 봤을 때 2,000만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피부양자 자격 산정에서는 탈락을 하게 되는 케이스가 되는 거죠. 소득 인정은 50%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1,020만원에 대한 이 소득을 인정받아서 여기에 대한 건보료가 11만원 나올 예정이라는 얘기죠. 이해가 되셨나요? 피부양자 자격 기준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는 연금소득 전체를 보는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소득 인정액으로 얼마의 건보료를 부과할 거냐는 그 기준은 50%를 보겠다는 거죠. 이게 이제 30%에서 50%로 올라간다는 얘기죠. 지금 공무원연금 170만원 받으시던 이분은 피부양자 요건이 되셨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안 내셨어요. 전혀. 피부양자로 들어가 있으셨던 거죠. 근데 7월 이후에는 피부양자 요건을 탈락하시면서 그리고 소득인정률도 원래 30% 받았으면 600만원에 대한 건강보험료만 내셨으면 됐을 텐데 그게 이제 50%로 늘어나면서 1,000만원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내시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케이스도 많으세요. 공무원연금, 그러니까 공무원으로 재직 중에 있으시면서 재테크를 위해서 상가를 분양받으신 분들, 상가를 사신 분들 있죠. 이런 분들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상가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재테크를 위해서 상가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요, 임대수입이 또 추가로 발생할 거잖아요. 그 임대수입에 대해서도 건보료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고요. 제가 이 상가 이야기를 왜 드렸냐면 상담을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공무원으로 퇴직하시는 분들 또는 공무원으로 퇴직 예정이신 분들이 상가를 가지고 계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이미 상가를 가지고 있으면서 퇴직하셔서 공무원 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들은 알고는 계시지만 이제 퇴직하실 분들은 잘 모르고 계시는 경우가 있는데 상가 임대소득, 그러니까 매월 발생하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공무원 연금에 대한 것도 일부 정지가 돼요. 그러니까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도 사업소득에 해당이 되거든요. 이분들은 이제 건보료도 추가적으로 내셔야 되고 그리고 근로사업소득에 대한 것들이 공무원연금 일부정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연금도 덜 받아 그리고 건보료도 추가로 발생해 이중고를 보셨을 수도 있거든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공무원으로 퇴직하실 예정이 있으신데 상가가 있으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아마 이런 식으로 좀 하시면 어떨까. 상가를 좀 명의 이전을 미리 해두시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요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무원연금에 관련된 이야기를 다시 한번 또 찍을 거니까요. 그거에서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공무원연금 일부정지 평생 됩니다. 이거 한번 정지되면 계속해서 정지됩니다. 이 소득이 발생하는 한 계속해서 정지를 하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건강보험 개편안 2단계에서 마지막 세 번째 기준소득월액 변경입니다. 기준소득월액이 뭐냐, 이 사람이 매월 받고 있는 소득에 대해서 기준을 얼마를 잡고 있느냐 이런 이야기인데요. 근로소득자의 경우 소득에 대해서만, 재산에 대해서는 이제 부과를 안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소득에 대한 기준도 일정 수준 이상을 넘어가면 그거에 대해서 건보료를 책정을 하겠다는 이야기인데요. 그 소득 금액이 연소득 3,400만원, 그러니까 이자나 뭐 배당소득, 뭐 기타소득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걸로 인해서 3,400만원이 넘어가는 분에게만 부과를 했다라고 하면 연소득 2,000만원 넘는 사람에게도 부과를 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건강보험 개편안의 2단계의 핵심 키워드 중에 또 하나가 되겠죠. 자동차에 대한 얘기는 간단하게 좀 짚고 넘어가면 전에는 1,600cc 이하를 면제시켜줬고 3,000cc 이하는 30%만 부과를 했고 4,000만원 이상의 승용차를 부과를 했었는데 이 기준을 하나로 통일해서 4,000만원 이상의 승용차는 무조건 부과를 하겠다 이런 것들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 가입자, 직장 의료보험, 건강보험 가입자 A씨가 있는데요. 배당소득으로 매년 3,000만원의 수입을 발생시키고 있는 사람입니다. 올해 6월, 2022년 6월까지는 추가 보험료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7월 이후에는 배당소득으로 인한 추가 보험료가 발생될 예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직장 가입자의 보수의 소득 부과 기준을 강화시켰기 때문인데요.
전에 3,400만 원 초과자만 발생시키던 것을 2천만 원만 넘어도 발생시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분 계산 한번 해볼게요. 얼마나 더 늘어나게 될지. 배당소득으로 연간 3천만 원 받고 계신 분들은 보수의 소득 합계 빼기 공제금액 그리고 곱하기 12 한 다음에 보험료율을 곱해주는 이런 케이스가 됩니다. 자, 연간 3천만 원 버신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공제금액 아까 2천만 원까지 2천만 원 넘는 금액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3천만 원에서 2천만 원 빼면 1천만 원이고 나누기 12 월로 나눈 다음에 6.99%를 곱해주면 58,000원 정도가 됩니다. 58,000원에다 여기다 뭘 붙여요? 그리고 장기요양보험료도 붙여야 되겠죠. 장기요양보험료율은 12.27% 현재까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58,000원에 12.27% 7,140원 요거 두 개를 합한 금액이 65,380원 예시입니다. 예시 직장 가입자가 배당소득으로 매년 3,000만 원 정도를 발생시키고 있었는데 올해 6월까지는 추가로 건강보험료를 낼 필요가 없었지만 7월 이후부터는 65,380원이 추가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회사에서 내줘요 안 내줘요? 추가로 된 건강보험료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본인이 전부 부담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런 분들은 또 어떻게 솔루션을 좀 해야지 좋을까요? 피부양자 요건에서 말씀드렸던 사례로 보면 금융소득을 이전하시거나 배우자나 자녀로 금융소득을 좀 이전을 하시거나 또는 개인연금 사실 직장인 가입자가 배당소득을 받는 거기 때문에 배우자를 이전하는 건 큰 의미가 없겠죠. 그리고 자녀로 이전을 하더라도 뭐 증여세가 좀 발생할 것이고 사전증여 그리고 증여를 하더라도 금액 제한이 있으니까 연간 3천만 원 정도 발생하려면 주식을 꽤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큰 금액을 다 자녀에게 뭐 이전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게 되면 뭐 저희가 뭐 항상 말씀드리고 있는 거지만 비과세되는 상품들이라든지 분리과세될 수 있는 상품들의 연금 쪽으로 자산을 현재의 자산에서 미래 형태의 자산으로 이렇게 옮기시는 것도 현재까지는 이제 개인연금에 대해서는 비과세 연금에 대해서는 어차피 건보료 책정에도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많이 하신다면 건보료를 줄이시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생각이 듭니다. 기사에 나왔던 내용들인데요. 소득에 대한 조건, 재산에 대한 조건, 월세 기준, 주택임대사업자,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은 연간 400만 원 초과 시 탈락. 제가 피부양자 요건 그 1편에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인데요. 등록한 임대사업자의 경우는 1,000만 원까지는 괜찮다. 미등록 주택임대사업자는 400만 원까지 괜찮다. 이런 것들이고요. 소득의 기준에서는 2,000만 원 초과 시, 그리고 과세표준 재산에서는 3억 6,000만 원이 초과하고 연소득 1,000만 원까지 동시에 초과하면 탈락이 될 수 있다. 점점 줄어드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점점 줄어들고 있죠. 올해 2022년에는 얼마나 줄어들까요? 대거 발생될 예정인데 기사를 보니까 한 59만 명 정도가 탈락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국민건강보험은 아시다시피 제도입니다. 이 제도라는 것은 계속해서 바뀔 수밖에 없는 거고 바뀌는데 건강보험을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내서 세금으로 많이 걷겠다라는 이야기잖아요. 2018년도에 1단계가 발행을 했고 예고된 대로 2022년 7월에 이제 제도가 바뀌고 나면 적용은 아마 11월 달 정도가 될 거예요. 11월부터 건강보험료가 올라가겠죠. 올라간 대로 이제 받을 수 있을 텐데 이에 대한 대응들을 잘 해놓으시는 게 중요한 거고요. 일단 7월에 발생이 되게 되면 이제 전전년도 2020년도 소득, 2021년도 소득에 대한 것들을 조정을 해놓으셨어야 되는 건데 아직 못하셨다면 올해 소득으로 좀 조정을 해서 내년도 건강보험료 책정을 하실 때는 줄어들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효과를 보실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는 피부양자 요건에 다시 이제 들어가시는 방법도 있는 거니까요. 오늘 내용이 좀 도움이 되셨나요? 영상을 보시면서 궁금하셨던 내용들이나 연금, 금융과 관련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4,560대에 연금에 대한 고민을 해결해 드리는 번호 1600-0456으로 전화주셔서 상담을 하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